이렇게 끊으면 이어서 여기를 네. 끊고 끊으면 6, 7, 8, 9 여기 단수 쳐서 나가면 단수 치고 이렇게 끊어져서 흑대마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. 지금 타이밍이 끊었어요? 지금 타이밍이 끊은 것은 문유빈 선수가 바꿔치기 보고 있는 건데요. 네. 이렇게 교환하고 여기 따낼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. 상변에 이을 수 없나요? 단수 30초 치고 2, 3, 4, 5 여기요? 6, 여기를 7, 치고 이렇게요. 8, 9 다시 패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백도 확신을 갖기엔 좀 어려운 형태인데요. 네. 이걸 보고 뒀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. 이건 백이 떨립니다. 지금 여기 패감을 사용한 상태에서 흑이 여기 돌이 하나 따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걸 바탕으로 이제 수상전 들어가는 것은 백도 떨리긴 떨립니다. 30초 하나, 둘, 셋 아니면 그냥 넷. 우변을 시원하게 잡아낼 수도 있겠네요. 일곱 지금 그 작전일 것 같아요. 지금 여기를 하고 나서 보시면 여기를 땄을 때 원래는 여기는 패감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해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어간다면 이제는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수가 통하지 않습니다. 넘어가면 이제 다 잡혔습니다. 네. 그래서 여기를 따내면 흑은 지금 여기를 지켜야 되고요. 여기나 여기를 지켜야 되고 여기를 다시 백이 따내는 곳에 손이 돌아옵니다. 네. 이건 최재형 선수가 패감을 좀 잘못 썼네요. 7, 8, 9 왜 빠지는 거죠? 빠지는 수가 통하려면 이유가 여기를 둘 때 먼저 먹여치는 걸 가겠다는 것밖에 없는데 큰 차이 없는데요. 어차피 이렇게 따내면 별 의미 없습니다. 30초 하나 최재형 선수 여기 빠졌을 때는 굳이 의미를 찾자면 이런 겁니다. 여기를 단수 치면 백이 여기 단수를 안 치고 따낼까 봐 그때 뭐 이렇게 찝는 자세일 때 늘어져 있는 게 여기보다 낫다 이런 건 있지만 지금 어차피 백이 다 조여 붙이고 따내면 여기가 백이 견디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별 의미 없습니다. 네. 갑자기 흑이 망했습니다. 항상 여기가 나오고 끊는 게 있었다면 여기를 따내는 게 사실상 거의 선수성이었고요. 그건 그 전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러면 이런 데 패감을 썼을 때에도 여기가 정리되는 순간에 항상 이걸 신경을 쓰고 있었어야 되는데 최재형 선수가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.